1년 안에 결혼이 하고 싶은 당신, 듀오를 떠올릴 것이다. 수많은 솔로들이 듀오가 되는 곳. 결혼정보회사 하면 듀오니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 듀오. 1년 안에 결혼이 하고 싶은 당신, 듀오를 떠올릴 것이다. 수많은 솔로들이 듀오가 되는 곳. 결혼정보회사 하면 듀오니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 듀오. 지난 16일 한인 사회를 위한 타운홀 미팅이 쇼얼라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6일인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쇼얼라인에 위치한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에서 킹카운티 카운슬맨 로드 덴바우스키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인 유권자 연합 KAC 멤버들과 KWA 대한 부인의 멤버, 그리고 킹카운티가 한인 사회를 위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약 40여 명이 모여 로드 덴바우스키의 설명에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덴바우스키는 킹카운티의 예산과 경전철 확장 공사, 선거에 관한 예산, 환경과 건강에 관한 예산, 그리고 세금 등 킹카운티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설명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코너스톤 무료진료소의 신창범 박사는 무료진료를 위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질문했고, 전 상공회의소 김승혜 회장은 중국과 베트남 커뮤니티처럼 한국어 선거 팜플렛을 발행하는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해 가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타운홀 미팅보다 많이 참석하고 열성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한인사회에 감동한 로드 덴바우스키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KS 이승영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발전하는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 일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시작이니까 일단은 대화를 하고, 또 지금 아까 라드가 얘기한 것처럼 뭐 Shoreline, Woodinville, Lake Forest Park 여러 이렇게 커뮤니티 타운홀을 했는데, 오늘 우리 한인 커뮤니티 타운홀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것은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의원님께 우리 한인 사회가 정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성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성공적인 것은 우리 한인 사회 가 카운티 정부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대화가 시작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뭐 앞으로 우리 한인 그 의료 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노인 복지, 그다음에 뭐 상담소 대한 부인의 이런 정말 그 서비스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킹 카운티에게 프레셔를 넣어야죠. The issues surrounding access in the Korean language to ballots and voting materials, including registration, was very important for me to hear, and we're going to see if we can improve that and maybe have those materials translated into Korean in the coming years, particularly the input into the healthcare system and human services, as well as transportation and making sure that we have a bus system and a transit system that serves the community. Those were all really important for me to hear, and I'm looking forward to going back to the county council and working on those issues for everyone in King County, but in particular help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ir priorities.